네, 이번 시간 예레미야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부터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구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그렇게 되옵소서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고하였고 일찍 일어나 경고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했으나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해 응하게 하겠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한 음모가 발견되었도다. 그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맺은 내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자, 이 단락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언약. 언약의 파괴.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파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민족을 이때로부터 2600년 넘게 그 언약을 파괴하신 상태로 대신에 지금은 신약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체결한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쓰고 계시죠. 그것에 대조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는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의 3절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법입니다. 이것은 행함의 법이고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서 철의 용광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광로라는 것은 몇 가지 뜻하는 게 있죠. 용광로는 고난을 가리키고 지옥이나 불못을 가리킬 수도 있고 환난이나 대환란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에는 기본적으로 연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철 용광로가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 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오 오늘날에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 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라. 자, 이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정년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용광로는 고난을 뜻하죠. 용광로는 그 철이나 다른 금속을 녹여서 순수한 물질을 얻는데
쓰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요. 상징적으로 인간에게 용광로라는 것은 그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용광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실제 불같은 이 아닌 불이 타는 그런 불이 붙은 지역도 있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용광로라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니라. 13장 50절에서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용광로는 지옥입니다. 또는 그 지옥과 연결된 그 지하세계, 즉 그 끝없이 깊은 구렁도 용광로인 것이요. 용광로에 불이 있죠. 그리고 그 불은 금속을 녹일 정도의 그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요. 예.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도 태양도 사실 그 자체가 용광로인 것이요. 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떠오르실 때는 그 용광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닮은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실제로 용광로인 것이야. 의 태양. 그 태양이 떠오르면 악인들은 녹아내리게 되죠. 그러한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주의 날에 대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불에 타버리는 일이 끝에 있습니다.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불일까? 주님 자신이 그 불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요. 예, 이 우주를 태울 만큼 어마한 그 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 용광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라는 민족을,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인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셨다. 그런 뜻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명령,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조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하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 계명들을 귀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집트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재앙이 닥쳐도 주님께서는 돌봐주실 의무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두 하나님과 유관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징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법칙,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들은 예언의 지표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지표라는 것은 심판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그 세상 자체의 축복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즉그 대환란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 또는 천년왕국이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정치, 뭐 경제 이런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이죠. 20세기에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 세기는 아니지만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거의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한 세대가 흐르면 이제 주님께서 뭔가 더큰 일을 일으키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세운 교리나 어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의 어떤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다. 5절은 뭐다알수 있는 구절이고 6절. 네,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선포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율법은 행함이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율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행함인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믿음 자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서 명한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신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믿음인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신약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전부 다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유관한 믿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7절. 너희 조상들을 경고하고 내 음성에 복종하라 했으나 8절. 복종치 아니하였고 이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응하게 하겠노라. 이제 유대인들이 분산되고 쫓겨나고 그 땅에서 벗어나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세상 나라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다. 그들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음모가 발견되었는데 그 음모는 언약을 파괴하도록 이스라엘을 죄짓도록 하는 그러한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이 다 모세 같고 다윗 같고 그런 거룩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의 백성은 아니다. 자, 이 구약시대든, 심지어 천년왕국 때든 언제든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법칙이 있다고 하면 그 법칙에는 항상 어떤 예외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선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구약시대도 그랬었고 대환란 때도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컨스피러시,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비밀이죠. 비밀 회합을 통해서 또는 이것은 비밀 결사. 그렇죠. 이 세상에 비밀 결사 조직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대표적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바 예수회가 그렇고 막그 외에도 잡다구리한 비밀 결사들이 뭐 소위 KKK단이라든지 많이 있지만은 이런 음모론 조직들이 음모론이 아니 음모 조직들이 애초에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 모든 음모 조직은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신학당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님롯과 세미라미스 여기서 뻗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이집트로도 가고 가나안 땅 투르와 시돈으로도 들어가고 로마로도 가고 그리스로도 가고 다 갔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하나로 집결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을 그 정죄하고 죽인 산헤드린으로 갔던 것이야. 산헤드린에서 그들이 음모를 꾸몄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비밀 모의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또 그들은 로마인들을 움직여서 주님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음모 조직이라는 것은 스스로 전면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떳떳하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음모 조직인 것이요. 세상의 모든 뭐 정보, 비밀, 감찰 조직들이 다 있어서 그들은 비밀리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국정원이 있죠.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음모 조직은 엄청난 역사와 전통과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속했었고 또 세상을 또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탄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또 결속하고 그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이 하나로 모일 때는 세상에서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이요. 소위 시험의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유대인이 세계 지배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 지배를 핵책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다 아니면 조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적글소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험정서에서 가르친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뭐 회유하고 설득하고 조작하고 정복해서 세계를 하나의 연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 통치하시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예언인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음모론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겠죠. 땅이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교하게 되면 세상이 혼탁해지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맛을 잃게 되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신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 조금도 그들을 더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유다, 내 성읍들의 수에 따라 내 신들이 있으며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곳에게 제단들을 세웠으니 즉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추잡한 짓을 행했으며 더 거룩한 육체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도다.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나무라 했는데, 예, 큰 소의 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들이 꺾였도다. 예, 잠깐만. 내 성읍의 수에 따라,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었나? 예, 상관없습니다. 뭐, 그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13절에, 내 성읍들이, 11절에,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부르짖는다 해도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할 때 마치 뭐 빚쟁이가 갚으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또한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나님 반대급부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으시죠.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민족적으로 아버지시죠. 민족적으로 주의 자녀죠. 그래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전체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만 여기서는 그 의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림을 받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계속되게 돼 있고, 심판이 지속되게 돼 있고, 결국에 그 심판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신들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이, 13절에 성읍들이 수에 따라서 있다. 그래서 성읍들이 수라고 하면 수백 개, 예. 어떤 동, 리 이런 식으로 보자면 수백 개 이상의 신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가? 종교란 것은 유일신에서 시작해서 다신론으로 기본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홍수 이전에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계셨죠. 물론 거기에 천사들이 내려왔긴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신론이라는 것은 홍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왜 다신론이 대두가 되었는가? 그 홍수 이전 시대에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거인들을 낳았던 그 신들이 이제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없어져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거인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러한 그 홍수 이전 때처럼 홍수 이전 때처럼 그 신들 즉그 타락한 천사들이 대놓고 막 돌아다니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리의 옛날에 인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천사들을 기린다는 생각으로 다신론이 대두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다신론은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시키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신화 속에도 있고 모든 다신론 속에 있고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 불교, 또 천주교에도 있죠.
천주교에도 천사숭배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이슬람은 그 여러 가지 천사들 숭배를 합니다. 실제로 마호메트한테 계시를 줬던 그 가짜 가브리엘 있죠? 그것도 천사 숭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천사를 주셨죠. 미카엘. 예, 미카엘을 주셨습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들을 통솔한 천사장인 미카엘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위 그 다윗의 별이다 해가지고 이 육각별 가지고 이게 국기를 만들었죠. 또 이게 2차 대전 때는 이게 박해의 표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데, 그냥 성경에서 이게 램판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별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온 이 악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국기가 되어서 이게 유대인들이 딱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건 나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체도 이 별, 즉 천사 숭배가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그 공산 국가들의 깃발들을 보셔도 아시지만은, 저 북한이라든지 또저 중국이라든지 공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깃발 오성홍기 같은 거 보면 다 별들이 들어있어요. 세계 많은 깃발들이라든지 특히 미국도 그 주의 숫자를 이게 별들로 표시해 놨죠. 왜 그렇게 별에 집착하냐? 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그 천사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그들의 신들인 것이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처럼 신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다. 시선조에서 그렇고, 수치스러운 것에게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섬겼던 신들은 주변 가나안 민족의 신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리아, 바벨론의 신들까지도 가져와서 섬겼죠. 그 신들은 전부 짐승이나 인간이나 또는 뭐 날개 달린 뭐 용이나 뭐 이런 신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타입은 인간인데 어떤 초인을 숭배하는 것이요. 가령 그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들 같은 존재를 신으로 만든 것이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던 바그 아담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된 것이죠. 그 홍수로 망해버렸고, 하나님이 전적인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지하에 있는 그 타타루스라는 그곳에 내려간 그 악마들인데, 그 자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요. 14절,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건 아까 얘기했고, 15절, 추잡한 짓을 행했으며 거룩한 육체가 지나가 버렸다. 근데 이 거룩한 육체다, 이게 어떤 게 거룩한 육체인가? 인간의 육체는 지금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별시키면 성별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요. 가령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 삼손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 규례를 평생 지키고 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기타 등등의 그런 제약 사항들을 갖고 살았는데, 다 어겨버렸죠. 다 어겨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피스티아인이 손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한 육체가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성별시켜서 부르신 그러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다 성별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나실인은 그 더욱더 성별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자기 그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냐,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잣대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나시린이나 혹은 선지자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어디서 보면 잠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세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세 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자들이 되라, 또는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번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바울이 실없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영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나시린이나 레위인들은 그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거듭났으면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선별된 사람, 예, 그 혼이 구원을 받아서 구분된 사람들이죠. 예,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 성별되었다 해도 행위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면 그 성별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는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지만, 육적으로 세상과 밀착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그 성별이 깨지게 되는 것이요. 그 성별이 깨질 때 우리는 물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죄인,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삼아서 살기를 평생 그것을 놓지 않고 추구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한테 표준으로 잣대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을 보고 우리 행위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이 흐트러진다면은, 기준, 즉 표준이 흐트러져 버린다면은 기준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타락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라오디케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인데,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다 자기가 이게 소위 민권 시대다 해가지고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된 것이요. 과거에는 뭐그 필라델피아 시대 이런 때에는 그 영적 각성 운동들이 있었죠, 도처에서.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많이 점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상이 없어요. 표상이, 조용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표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히려 더그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잣대는 될지언정, 예, 그리스도인이 그 내가 어디로 회복되었는가 하는 잣대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나마 작동하는 잣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라든지 뭐잭칙 목사님이라든지 이러한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 그나마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행실을 바로잡을 그게 근거가 되었던 것이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올라갔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예레미야 때 있었던 일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될 것이요. 거룩한 육체가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도다. 자,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다. 이제 올리브 나무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역사가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 인간적인, 그 무화과 나무,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만 남게 된 것이요. 그래서 불을 지피니 가지들이 꺾였도다. 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여진 사실, 이것은 성경이 로마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11장 16절부터 잠 보면, 아니야, 11장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의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됐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해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로 계승되어 왔죠. 그 계승되어 온 역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가 끊어지면서 이제 이방으로 공식적으로 넘어온 것이 바로 교회 시대부터인 것이요. 이게 교회 시대부터는 이제 올리브 나무라는 그 명맥이 이제 신약 교회 안으로 계승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신약 교회로 완전히 덮어쓰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는 거대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하나의 그 가지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약 시대 2000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쭉 있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선민의 역사, 택하신 자 그들의 역사에 지금 우리는 하나의 더부살이 하듯이 딱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가지들이 꺾였으므로 이제 다른 가지들이 이제 접붙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접붙여졌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접붙여진 가지들은 또 제거가 될수 있는 것이요. 그 이방의 가지들은 제거가 되고 다시 원래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함이니 재앙을 선포하였다. 이거는 다 설명할 거 없고. 18절. 주께서 내게 그것에 관한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그때 주께서 내게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도다.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력을 꾸미며 말하기를 그 나무를 과실과 더불어 진멸하자. 선자들이 땅에서 그를 끊어버려서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의롭게 판단하시고 속과 마음을 단련하시는 왕국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송사를 드러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왕군의 주가 말하오니 바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청년들 길에 죽을 것이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으리라. 또 그들 가운데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는 내가 아나돗 사람들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감찰할 해니라. 자, 그것에 관한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도다. 자, 죄악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죄상을 드러내는 것은 설교자들의 몫입니다. 설교자는 치유에 앞서서 먼저 죄상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꾸짖어야만 되는 것이요. 꾸짖지 못하는 설교자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죠. 원래 많은 설교자들이 좋은 것만 얘기고 나쁜 것은 좀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교자의 책무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으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또는 양심이 제기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어 줘야만 그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 기회를 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버리면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자, 19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어린 양이나 소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없이 끌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역의 측면에서, 그들이 고난받았던 여러 가지 면모에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중 어떤 부분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부분이 예수님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과실과 더불어 진멸하자. 과실과 더불어. 과실이라는 것은 이 자손을 없애버리자. 소위 말해서 삼족을 멸하자, 구족을 멸하자,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자는 것이요.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자손이 없으면
자손을까지 다 멸해버리면 이제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20절.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눠보게 하소서. 인내가 주께 나의 송사를 드러냈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즉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송사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네. 저들을 돌리지 말고라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는가? 만약 주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갚아버린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징계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멸망을 걸겠죠. 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해버리셨을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선지자 중에서 한 번으로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오셨지만은 이런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하고도 다른 면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 아나돗 사람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자, 그 선지자를 협박한다. 협박하는 이유는 선지자는 복을 내려야 돼. 하나님께 복을 내리도록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한데 복을 그 백성에게 복을 구하는 대신에 화가 내린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요. 근데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차출하신 그런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축복만을 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할때또 돌이켜야 할 시기에 보내시는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백성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유대인들은 대우만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다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만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2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너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독해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되 벳엘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정임이라 아니라 선지자가 배척되는 이유는 기성 종교의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 종교는 대부분 보면 기성 종교라는 것. 그러니까 뭐 기독교계의 뭐 교단 연합회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정치적이고 그 자체로도 정치적이고 또 국가와도 얼기설기 엮여져 있죠. 관계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화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꾸짖는 사람들을 역적이다, 반역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쫓아내고 뭐그 정도는 약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 유럽의 나라들을 휘둘렀던 그 암흑시대에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고 대환란 때에도 그런 가짜 기독교가 등장해서 유대인과 그때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박해를 하겠죠. 22절 그러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벌하리라 청년들은 칼에 죽고 아들과 딸은 기근으로 죽으리라 그들 가운데 남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예언적으로 다시 반복된 사건들입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해 말하게 하소서. 어찌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어찌 아주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실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참으로 열매를 내나이다.
그들이 매는 주가 가까우나 그들의 속으로는 원하이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감찰하셨으니 도살한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리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애도하며 온갖 채소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사악함으로 인해 마르리이까? 짐승들과 새들도 진멸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종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악인이 길이 번성한다.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죠. 예, 어떤 철학자도 악인이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욥기 21장 7절을 보면, 욥기 21장 7절을 보면, 어찌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 철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인자하심과 그 관용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 악인들이 예, 속히 죽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자, 히틀러라는 그 악인이 그렇게 예,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수 있고, 수천만 명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그 자를 살려놓으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예. 근데 인간들은 이것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실들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후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간들은 그 표면적인 현상과 사건들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공중 권세, 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괜히 공연이 초조해하고, 불만을 품고, 원성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악인들도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만 그 심판을 받는 시간과 장소가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과는 틀릴 뿐입니다. 자, 악인의 길이 번성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대안한테는 더더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찌 아주 패역되게 행한 자들이 행복하나이까? 예, 행복하다라고 썼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도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관련이 있죠. 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들을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자, 행복이란 말은 구약에서 주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40절 거기서만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다 비슷비슷한 것이에요.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적게 누릴 수도 있고, 또는 솔로몬처럼 부귀 번성을 누려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계속 소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고 고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그 연수의 힘은 수고 슬픔이니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죄인이 이 지상생애를 살 때는 잠시 누리는 것이지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악인들이 마지막으로 활개칠 수 있는 그 때가 도래하겠지만, 즉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고 대환란이라고도 하는 그 때가 도래함으로써 악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번성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 때도 속히 지나가고 그 행복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의 관점에서 그런 악인들의 미래를 간주하지 못한다면은 예레미야가
반문하듯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제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아니라 악인들. 악인들을 주님께서 심으셨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낸다. 예, 그들이 수가 불어나고 번성한다는 것이요. 그들 입에는 주가 가까우나 속으로는 먼아이다. 자, 그들은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나 진화론자나 또는 그 이교도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요. 예, 기독교인들, 캐톨릭 교인들, 이런 자들이요. 입에는 주가 가깝습니다. 예, 원래도 제도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거룩을 입에 달고 또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좀처럼 안 하지만은 예수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는 주가 가깝지만 속으로는 먼아이다. 주께서도 너희가 입으로는 내가 가깝지만 속으로는 멀다고 예수님도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속을 기준으로 입을 판단하신 것이지 입을 기준으로 속을 판단하는 게 아니시다. 또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신인함으로써 된다고 안 하셨고 마음으로도 해야 된다 하신 것은 그이 마음이 입술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그 뜻인 것이요. 3절,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셨으며 도살할 양같이 끌어내시고 살육의 날을 위해 그들을 예비하소서. 살육의 날은 대환란이고 야곱의 고난의 때이며 아마겟돈 심판이 있는 그 날이죠.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예도하며 자, 땅을 말합니다. 땅은 인간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그 땅의 토질과 속성과 그런 그 풍족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그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그런 뭐 사하라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는 다 황무지가 많고 땅이 좋지 않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기에 살는 인간들이 사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땅에 곡식이 잘 자라지 않게 되었다. 사악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사악함으로 인해서 밭의 채소가 마른다. 자, 이건 물론 그 대환란 때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종국을 보지 못함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말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인간 수준에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 5절. 내가 보병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냐.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이 불어날 때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들과 내 아비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정녕 내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 손에 넘겼도다. 내 유업이 내게는 살림 속의 사자 같아서 그것이 나를 향하여 울부짖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도다. 내 유업이 내게는 얼룩덜룩한 새 같아서 주위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나니 너희는 와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모아서 먹게 하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더니 황폐하게 된그 땅이 내게 애곡하며 온 땅이 황폐하게 되니 이는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음이라. 약탈자들이 광야를 질러 모든 높은 곳들에 와 있으니 이는 주의 칼이 땅의 한쪽에서 다른 쪽 끝까지 삼킬 것임이라. 그때는 어떤 육체도 평안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둘 것이요 스스로 노력하나 소득이 없을 것이라. 그들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수치를 당하리라. 5절,
모병들과 더불어 달려도 피곤하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죠. 그냥 믿음을 갖고 사는 그냥 시민이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또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워리어, 전사이기도 한 것이요. 전사, 군사. 예, 그리고 군사나 전사는 그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군대 대장, 커맨더 대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영적인 군사들로서 무언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는 것이죠. 군사가 싸움을 위해서 예비되는 것이지 싸움이 없으면 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전장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 자신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상대와만 싸운다면 싸울 맛이 안 날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악한 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맞지만은 일상적으로도 싸우지만은 큰 날의 싸움이 또 따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되어서 복음을 회방하고 저항하고 그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것이 지금 이 라오디케아 시대 20세기 21세기 바로 지금이 바로 마귀가 최후로 준동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이제 시시한 적들을 상대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그 복음주의라든지 근본주의라든지 가지고 물렁물렁한 그런 약한 적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그런 무장을 가지고서는 이 사악한 마귀 종들, 진짜 사악한 마귀 종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엄청난 미혹을 이 땅에 점점 역사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할 것이에요. 신사도라든지 또는 그 과거에 있었으나 좀 잠잠했었던 여러 가지 율법주의와 그 마귀의 행위 교리라든지 행위 구원이라든지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마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한 미혹을 역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일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파괴시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줄 모르게 하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 자들의 주장인 것이요. 그런 자들이 목사의 모습으로 또는 그 신부나 다른 종교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들이 그 사악한 그 중심을 깨뚫고 그 자들의 음모를 분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강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단련을 하고 또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요. 이단들을 우리가 항상 상대할 수 있는 길이 잘 없다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인터넷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카페들에 보면 그 이단 종파들도 거기에 들락날락하죠. 그런 자들에게 가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계도하고 꾸짖고 또 선도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훈련이 되면 이제 우리는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울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쓰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후방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울 때 그러한 사람들은 나고자가 되어서 뒤에서 군량미나 축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언급, 요단이 불어날 때 네가 어찌하겠는가? 이거는 그 실제 요단은 그 추수철이 되면 불어나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 수위가 변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 마지막 때 요단강이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요.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자, 여인은 그 어디 있는 존재인가? 그 셀라 페트라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용, 사탄이 그 요단강을 통해서 홍수를 내려보내는 것이요. 홍수를 보내서 멸하려 하지만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이 삼켜버리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 예, 요단이 불어난다는 것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예, 그 사탄이 유대인 피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그때를 예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있지도 않겠죠, 이 땅에. 유대인들은 다 상관이 있죠. 유대인들은 다 상관이 있고, 지금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그 유대인들은 다이 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6절. 아, 내 형제들 아비지 그들이 너를 기만하고 너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 사람의 혀는 만물보다 거짓되다. 아, 마음이 그렇고 그 혀도 거짓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참 관련된 걸 보고 있습니다.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환심을 사는 말 소위 외교적인 아니 수사들 미사 여구들 이것이 종교인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악마의 영인 것이요. 그 자들은 그런 그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환심을 사고 속인다.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 나라가 큰일 나겠죠.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외교관이 한국의 그 대선에 유력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그반 씨가. 반 씨는 외교관이고, 그 사람은 그, 체질적으로, 그렇게 학습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외교적인 여러 가지 미사 요구들 속에 자신을 겹겹이 감추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하는데, 딱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인 것이에요. 물론 모든 외교관들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그 동물원 우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죄를 확실하게 꾸짖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동물원 우리가 돼버리죠. 나라가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든 나라의 통치자든 간에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산타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이 손에 넘겨놓으라. 내 유업이 내게 살림 속의 사자 같아. 아, 이거 읽었죠? 내가 내 집을 버리고 유업을 포기하고 예, 여기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자기 집이라 또 이스라엘을 나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예, 계속해서 이것은 내 유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산림 속의 사자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다. 내가 그것을 미워했도다. 예, 여기서 울부짖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또는 그 마귀 들린 자들도 해당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런 땅이 아닌데 소돔과 이집트가 돼버린다면, 예, 계시록에 두 증인이 활동할 때 소돔과 이집트가 되죠. 그때처럼 된다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처럼, 즉 마귀처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 또 얼룩덜룩한 새다. 이건 부정한 새, 더럽혀진 새, 율법적으로 부정한 새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공중의 새들이라고 했을 때 그 나무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자들이 있죠. 자, 공중의 새들. 마태복음 13장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포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을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 공중의 새들은 아주 괴물나무, 즉그 겨자씨가 나무가 된그 푸성기가 나무가 돼버린 그 괴물나무 위에 앉은 새들인데, 그것이 악령들이다. 네, 악령들을 새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귀 같고 사탄 같고 악령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 삼았다는 것이요. 대활란 때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요.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목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인데, 그렇죠, 왕들, 제사장들,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역사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나타날 그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인, 그 악하고 게으른 목자인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내 땅을 짓밟았다. 내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이건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절.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땅이 내게 애곡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건 대활란 때를 말하는 것이죠. 12절.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주의 칼이 삼킨다. 주의 칼.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그 이방의 통치자를 간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약탈자들이 와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약탈자들이 와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탈자들은 모든 높은 것들에 와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역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의 군대라기보다는 이역의 군대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군대가 주의 칸이 되어서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질러 가면서 다 멸할 것이다. 즉 그것이 계시록 그 16절. 그가 그들을 힘을 열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방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사탄의 지휘에 따라서 그곳으로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와서 파괴시키죠.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육체도 피만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겠죠. 그때는 그 하늘의 질서도 흔들리고 천체가 요동하고 땅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죠. 13절.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두고 노력하나 소득이 없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예,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자, 이제 인간은 그 자연인은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심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심을 수도 있고, 예,
영에 심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가시떨기에 심었다, 뿌렸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마가복음 4장 7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애초에 잘못된 원천에 뿌려진 씨인 것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요. 스스로 노력하나 소득이 없을 것이라. 자, 이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다 그런 것인데, 특별히 유대교가 가시떨기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좋은 밭에 심은 씨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잘못된 원천에 뿌리면 거둘 수가 없죠.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땅에 심었다는 이그 땅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가시떨기,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가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저주라고 하신 것이요. 저주받은 종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세상 종교인들과 형식적인 개신교인들은 저주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올바른 곳에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나고 죽은 씨같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 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마음의 생각들을 다 판별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이요. 활동력이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어디에 심어도, 어디에 뿌려도 그것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벼를 심는 모판과 같은 것이요. 거기에 말씀이 올바로 심겨졌다면 반드시 결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이 안 난다면, 즉 믿음이든지 사랑이든지 온유든지 여러 가지 결실들이, 성령의 열매, 그러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히 믿음이라는 결실이 전혀 안 보인다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허사죠. 그래서 그것은 수치를 당하고 뽑혀야 되는 것이야. 14절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로 상속받게 한 유업에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향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 가운데서 이자 집을 뽑아내 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각 사람을 자기 유업으로, 각 사람 자기 땅으로 데려오리라.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때는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있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뽑아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 자,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상관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나라들, 소위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 또는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집트, 그런 그 주변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직접 저주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저그 2차 세계대전 때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또는 제정 러시아에서 했던 것 같은 엄청난 유대인 박해가 그때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와중에서 돌봐주는 그런 선한 이방인들,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잘해주면은 천년왕 때 양과 같이 인정을 받아서 염소들과는 다르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는 뭐 집단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때가 있죠.
대화인데,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상속받을 그 유업, 즉 이스라엘의 영토, 땅에 대해서 관심을 모이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아주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그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독립국가, 자치국가, 그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이 유엔에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인정하신 가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한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증여하신 하나님의 소산인 것이요, 하나님의 그 유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유엔이라는 명목으로 민족들이 그러한 그 주장을 해서 나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용치 않으실 것이다.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업에 손대는 악한 이웃들인 것이요, 악한 이웃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뽑아내 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집을 뽑아내 버리리라. 그 유다집은 그 대화할 때 그 주변 이방에서 뽑혀질 것이죠. 예, 심판을 받기 때문에 뽑혀지지만은 그 주변 이방인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 버리기 때문에 같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만 적그리스도한테 박해를 당한 게 아니라 주변 그 여러 나라들도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지금의 모슬렘들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의 땅을 탐내고 그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화한테 더욱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아가서 유다집을 말하는데 그들을 그들은 여기서 주변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각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데려온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인들도 대활란때 유대인들처럼 박해받고 쫓겨나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조건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16절에 내 백성의 길들을 배우고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게 되리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즉 그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그 이라크 일부 이런 지방들은 전부 이방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그 상당 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요.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과 서로 나일강과 그 페르시아 걸프만 하구에 이르기까지 전부 엄청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전부 그 특히 요르단 같은 또는 레바논 같은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되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되는 것이요. 예, 그래서 16절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내 백성의 길들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치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그 바알 종교를 믿었지만, 즉, 지금, 그 모슬렘들이 믿는 종교는 바로 바알 종교죠. 즉, 그 달의 신을 섬기는, 물론 그거는 아스파롯과서 상관이 있지만은, 뭐, 그 신들의 족보가 뭐,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에 그들도 바알 종교인 것이요. 그런 종교를 믿는 그 모슬렘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수락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때는 그들이 축복을 받고 유대인 가운데서 그나마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거역하고 반항하면 또 모슬렘 종교를 고집하면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뽑아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유엔이 꿈꾸고 있는 그 중동 평화 계획, 중동 평화 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들인 것입니다. 유엔이 인도하는 방식으로는 중동의 평화는 절대 불가능하고
물론 세계 평화는 더더욱이 불가능하고 오직 평화의 왕이 오셔야만 가능한데, 어쨌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그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먼저 대적하는 자들, 저 모슬렘과 공산주의자들과 또이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철장으로 쳐서 잘게 부수셔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라든지 인간의 그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각내셔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의 왕국, 화평의 왕국이, 천연 왕국이 수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11장, 12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긴 다소 긴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 본문 자체는 빨리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좀 주서 없다기보다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읽고 그렇게 가지만은 여러분이 따로 성경을 보고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깊이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이 또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본문을 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그 설명하는 거를 더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